이것저것 세팅하느라 시간이 3분 44, 45초, 46초 지났는데 오늘 얘기는 TDD1 스프링이라고 했는데요. 대개는 온이라는 얘기 잘 안 쓰는데 약간 계절처럼 하려고 봄에는 TDD를 하자. 네? 예. 봄 분위기를 내보려고. 네. 안녕하세요. 예. 다 아시는 아실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구글 딥마인드 랩하고 네. 훈련 방식, 작품 방식 본인 두뇌고요. 네. 그럴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네. TDD 다루려고 하고요. 오늘은 TDD는 다 아시다시피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트라고 있고 번역하면은 뭐 테스트 주도 개발이죠. 이제 이런 책이 있고 저희 뭐 스터디도 하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TDD by Example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이 책을 쓴 분이 캔트백이라는 아저씨고요. 이렇게 뭐 거장들은 이렇게 프로그램 잘하는 거장들은 대머리다 뭐 그런 얘기 중에 한 분. 그리고는 좀 프로그래밍 할 때 이쪽에 컴퓨터 쪽에서 패턴 연구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고요. 아주 옛날 건데 논문이 그 웁슬라라고 그 객체지향 그 프로그래밍 쪽 쪽에 어떤 컨퍼런스가 있는데 캔트백이 애플에 있을 때 그리고 워드 커닝엄이 뭐 테크 저기 어딘지 몰라요. 저기 있을 때 둘이서 같이 낸 논문이고요. 그때 이제 OOP에서 패턴 랭귀지를 쓰는 거에 대한 논문을 87년에 냈었고요. 같이 거기서 얘기한 패턴 랭귀지라는 책은 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라는 건축가죠. 이 아저씨가 쓴 책. 이거 최근에 번역되긴 했는데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읽고서 감명 깊어서 뭐 그거를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뭐 저런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따라서 뭐 패턴 라이팅 워크샵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몇 명이서 이렇게 4명 프로그래머 모여가지고 야 OOP 어려우니까 좀 쉽게 사람들 따라할 수 있게 몇 가지 패턴을 제시해보자 이런 데도 영향을 줬고 또 뭐 캔트백이랑 같이 프로그래밍 했었고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는 패턴들을 찾아가지고 고치는 거에 대해서 네, 리팩토링이라는 책을 쓴 네, 마틴 파울러 같은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굉장히 패턴 많이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러면서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실행 방법에 대한 어떤 프랙티스를 모아놓은 게 이제 XP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저씨가 뭐 XP는 다 아시다시피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약자고 뭐 이런 책이 있죠. 캔트백 아저씨가 쓴 책이고 여기에는 몇 가지 프랙티스들이 나와요. 이제 뭐 원칙이 가치가 있고 원칙이 있고 프랙티스가 있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가치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원칙을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프랙티스를 얘기하면서 프랙티스를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스트 퍼스트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아주 옛날에 그 캔트백이랑 같이 진행했던 론제 프리즈라는 아저씨가 이제 만든 사이트인데 거기에는 뭐 어떤 다른 분이 정비한 거긴 한데 거기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떻게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프로그래밍 하기 이전에 크리에이터 유닛 테스트에서 유닛 테스트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뭐 페일하고 패스할 때까지 뭐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요.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네, 실패를 시켜요. 그 다음에는 네, 해결을 시키죠. 간단한 얘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네, 개선을 해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대체 왜 이렇게 하냐? 그냥 하면 되잖아, 일이라는 거. 뭐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우리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개발자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죠?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게 얘기하죠. 프로블럼 솔빙을 한다고 하죠. 그럼 프로블럼 솔빙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정한 어떤 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골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약간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진짜로 했는가? 네. 그리고 네. 그 진짜로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고민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진짜로 했는지 알 수 있죠? 증거가 있어야죠. 진짜로 한 거죠. 진짜로 했어요? 문제 없는 거죠? 그쵸? 우리 일을 한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안에 작업을 끝내요. 그냥. 근데 100일 동안 삽질해요. 그것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안 나는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또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 있어요. 한 100일 후에도 우리 서비스가 살아있고 시스템이 살아있고 코드가 살아있으면요. 그때 가서도 100일 전에 짰던 그 코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작업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틀, 3일, 4일 걸리더라도 나중에 삽질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낫겠죠.
어쩌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예전에 많이 겪었던 건데요. 막 개발 한참 해요. 서비스 나갈 때쯤 돼요. 게임 만들 때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오픈 딱 직전 돼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첫 단추를 잡게 없어요. 심지어는 다시 만드는 게 빠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새로 만든 적이 많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기술 후퇴라고 하죠. 어쨌든 다시 골로 돌아와서 그럼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 거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스마트하게 목표를 세우라고 하죠. 다 아시죠? 예, 이렇게 다 아시죠? 저는 몰라서 누가 모르겠어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기간 있고 그렇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여러 것들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들을 자기에 나눠서 목록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일을 하잖아요. 예. 캐스베기스 TT바이 이그젠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행돼요.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목표라는 거는 뭐죠? 목표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실패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패하는 게 있으니까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해야겠죠.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하는 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냥 일이 있으니까 그냥 장애물을 치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꼼수를 쓰든 비열한 방법을 쓰든 아니면 더러운 짓을 하든 상관없고 일단은 오늘 결과를 내요. 그쵸?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이 된 다음에는 얘를 깔끔하게 보시는 거죠. 아까 우리는 비열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얘네들을 개선을 해줘야겠죠. 자, 이런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데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개선을 할 때. 개선할 때 우리 뭘 주의해야 되죠? 예, 만들었는데 아까는 해결했던 게 아, 내가 코드 깔끔하게 해보겠다고 뭔가 좀 괜찮게 해보겠다고 고쳤는데 버그를 만들어내. 이러면 안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개선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대로 깔끔하게 만드는 거. 그대로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만든 테스트들을 뭔가 그래서 QA 통과했어요. 아, 뭐 테스터들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했다고 해요. 근데 아, 이거 조금 구리니까 좀 바꿔야지 딱 바꾸는 순간에 더 망가지면 안 되겠죠. 언제나 항상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이제 이런 걸 다루는 게 아까 얘기했던 마틴 파울러의 리팩토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GOF 디자인 패턴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뒤에 있는 카테고리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GOF 디자인 패턴은 저는 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이 책도 앞에 나오는 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앞에 가면 얘기한 4장인가 5장인가 또 테스트 만드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를 먼저 반드시 하시고 길을 가야 문제가 안 생겨요. 코드 깔끔하게 했다고 하고서는 뭐 문제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놔둔 상태로 뭔가를 고칠 수 있으니까 기술 부채에 대해서 좀 대항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부채를 변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예가 있어요. 뭐 테스트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할 때 안 할 때 리팩토링을 안 하면 테스트 없이 쭉 가면 변경 비용이 갈수록 높아져요. 하나 고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드가 점점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있으면 비용이 거의 늘어나지 않죠. 요거 변경 비용은 다시 말하면 발전 비용인 거죠. 발전 비용은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빨리 그 발전할 수 있잖아요. 즉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가 되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코드를 계속 보면서 우리 경험을 계속 느끼면서 개발하면서 뭔가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실패를 하고 실패한 걸 통과시키고 개선시키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분 전보다 우리 좀 더 나아지는 거죠. 아주 조금씩. 그래서 아주 조금이지만 전진을 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종이 접는 얘기 아시나요? 종이 뭐 일반적으로 8번 못 접는다고 그런 얘기죠. 103번 접으면은 930억 광년인데요. 엄청나죠.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은 이런 게 되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TDD는 아까 얘기한 대로 테스트를 먼저 만드는 거고요. 옛날에 테스트 퍼스트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던 거를 TDD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캔트팩도 요새도 섞어서 써요. 뭐 그 아저씨, 엉클밥 아저씨도 맨날 테스트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실패하고 해결하고 개선하고 이거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좀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레드 그린 리팩터를 계속 반복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였고요. 이제 진짜로 보면 되겠죠. 예전에 그 제가 그 JEX 하면서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그때 잠깐 테스트 먼저 만드는 거 보여드렸었죠. 이런 하는데 그때도 이제 꼴 얘기를 했었죠. 뭘 할 거냐. 그래서 우리 꼴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이거를 만든다고 하면은 RESTful API를 만드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리뷰 목록을 보려고 했어요. 자, 리뷰 목록을 제대로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증거를 찾아야겠죠.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 알리바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뭐 제대로 만들면 제대로 동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이렇게 돼. 이거를 이것도 이제 스펙바이 이젠플이라고 해가지고 번역서도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이거를 이제 하는데 예를 들대로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제 좀 쿠컴버 같은 거에서 그 틀을 만든 거긴 한데요. 마틴 파울로 아저씨 아까 그 리팩터링 책 쓴 분이죠. 이분이 이제 뭐 정리한 게 있대. Given when then이라는 걸 써요. 네. Given when then. 뭐 어떤 거냐면요. Given 맨 처음에 주어진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양천주가의 비룡이 리뷰를 딱 남겨요. 그렇죠? When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을 때 네, 양천주가의 리뷰 명목을 딱 요청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중에 좀 쉬운 걸로 할게요. 비룡이 쓴 리뷰가 포함된다. 그렇죠? 양천주가의 비룡이 리뷰를 남겨놨어요. 이미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리뷰 목록을 얻어요. 그랬더니 예, 비룡이 쓴 게 포함돼요. 코드로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예. 이거 좀 부분 한번 나눠볼게요. 예. 기분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는 before에다가 많이 넣어요. 뭐 여기에 들어가는 상황들을 뭐 우리 픽처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뭐 DB 픽처 뭐 그런 데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긴 하는데요. 일단은 뭐 상황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죠. 비룡이 남긴 거죠. 양천주가에 남긴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귀찮아서 그냥 샵이 없습니다. 어쨌든 리뷰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when 뭐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이제 이 포맷은 정확히는 TDD가 아니라 BDD라는 데서 나오는 거긴 한데요. 행위를 넣어요. 여기다가는 일반적으로. 리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가져왔어요. then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요. 꼭 assert 뿐만이 아니라 뭐 assert를 하기 위해서 변수를 뭐 하나 따로 빼거나 뭐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하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assert 앞뒤기는 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했어요. REST API니까 그 200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거랑 그 다음에 비룡 포함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그 딱 돌리면요.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런 거 없으니까요. 예전에 있던 예제에다 그대로 이어서 한 거라서요. 그때 뭐 리뷰하고 어쩌고저쩌고 있었고 그래서 네, 아무도 비룡이 쓰질 않았죠. 왕 깨지죠. 그래서 요거는 딱 실패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일단 우리 통과시키기로 했죠. 일단은 얘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우리 돌려주는 곳이죠. 돌려줄 때 그냥 비룡 넣어가지고 그냥 돌려주게 했어요. 비룡이라고 넣었죠. 돌리니까 통과되네요. 완벽하게 해결이 됐겠죠? 네. 한번 리팩터링을 해보죠. 우리 지금 한 거는 그 실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뭔가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짜로 지금 넣어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퍼스토리에서 그냥 어깨 실제로 고쳐보죠. 붙였네요. 그래서 다시 돌리면요. 통과하죠. 뭔가 코드가 굉장히 짧아졌지만 잘 통과가 됐죠. 믿을 수 있게 됐죠. 이게 전부예요. 굉장히 쉽죠? 네, 이게 기본이고요. 이거 왜 DDD 이 책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스프링 쪽에서 개발할 때는 거의 DDD에 있는 용어로 다 갈아치웠어요. DDD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옛날만 해도 뭐 DAON이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원래는 그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지에서 아마 쓰던 용어일 거고요. 최근에 여기 있는 용어 싹 다 갈아치웠어요. 뭐 엔티티를 쓰기도 하고 밸류 오브젝트를 쓰기도 하고
뭐 레퍼스토리를 쓰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이쪽에 있는 걸 섞었는데 여기서 초반에 나온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이 그림 예 그냥 외워두면 돼요. 외우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맨 위에 UI가 있고 그 밑에 애플리케이션 있고 그 밑에 도메인이 있고 그 밑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종속되는 거죠. 이걸로 이렇게 하고 예,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우리가 REST API를 만든 거는 UI 레이어에 속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뭐 저기에 속하는 게 컨트롤러 아니면은 아까 뭐 저지로 했으니까 저지 할 경우에는 리소스 뭐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근데 이제 UI를 바꿔보자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UI 바꾸는 거. HTML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JSON 돌려줬잖아요. 아까 HTML로 바꿔줘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요. UI만 바꾸는 거예요. UI만. 모든 거 다 바꾸고. 재사용을 하는 거죠. 뭐를 재사용하냐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제 우리 개발하다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스프링에서는 뭐 서비스 어쩌고저쩌고 서비스라고 만드는 거를 의미하고요. 컨트롤러에다가는 대부분을 넣지를 않아야 돼요. 근데 아까 저희는 그 저지 그쪽 안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걸 그쪽에 넣었었죠. 그래서 일단은 실패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실패하는 건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건데요. 뭐 이런 거죠. 리뷰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걔를 얻으면 표시글이 먼저 나오게 해요. 좀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는데 간단하게 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없으니까요. 코드는 대충 이렇고요. 테스트 코드가 뭐 비룡이랑 쇼타로랑 수마 이렇게 세 명의 유명한 요리사가 뭔가 리뷰를 남겨요. 이렇게 되고 뭐 하는데 하나씩 보죠. 예, 주어지는 거 기분. 네, 세 명이 다 리뷰를 남기네요. 예, 이거는 뭐 스트링 써가지고 하는 거는 자바 8부터 되는 거긴 한데 우리 어차피 자바 8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하여튼 좋아요를 남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 뭐 리뷰 얻는다고 했죠? 예, 리뷰를 얻어요. 그러면은 역순으로 얻는다고 했으니까요. 역순을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만들어진 시간 같은 걸 써도 되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리뷰에는 뭐 꼴랑 이름이랑 내용이랑 아이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디는 대부분 오토 인크리먼트 쓰니까 그거 가정하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0번이 1번보다 크면은 역순이겠죠. 일반적으로 예. 테스트를 돌리면은 예, 작살나죠. 지금 뭐 저거 널로 주는 이유는요. 제가 그 메서드 껍데기만 만들 때 인텔리제이에서 널 기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와장창 깨지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원했던 실패고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통과를 시켜볼까요? 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죠. 여기서 그냥 뭔가 1부터 3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역순으로 정렬해서 돌려주기 했어요. 그럼 되는 거죠. 그럼 통과하겠죠. 네. 다시 리팩토링 하죠. 우리 가짜로 했었잖아요. 진짜로 해보죠. 진짜로 하면은 예. 리퍼스토리에서 이렇게 소트 넣어가지고 하면은 돼요. 저 리퍼스토리는 그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인터페이스만 만들면 돼요. 뭐 다른 코딩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통과가 되고요. 예, 끝나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따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UI 레이어에서 얘를 쓰게 해보죠. 아까 있었던 거 바꿔요. 아까 여기 안에서 리퍼스토리 썼었잖아요. 근데 그냥 서비스 쓰게 했죠. 끝났죠. 테스트 모두 통과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HTML로 UI 레이어를 바꾸는 거였죠. 그쵸? HTML로 해줄 거예요. 테스트. 네, 아까랑 그냥 똑같죠? 이거 그냥 복붙한 거예요. 거의. 그냥 내용 보면 이렇게 하고 저기 뭐 얘는 목 MVC 써서 테스트하죠. 우리 들보다 그래서 비룡 있는지 보고 네. 맨 처음에 페일하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요. 제대로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서비스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뭐 화면에 출력해줘야 되니까요. 이제 머스터치 썼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리뷰 공부 이렇게 뿌려주고 이거는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그냥 쓰시면 돼요. 화면은 다 통과돼요. 지금 보면요. 우리가 다른 UI 레이어였었죠. UI 레이어가 두 개예요. HTML이랑 JSON 돌려주는 거. 근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하나를 썼죠. 코드 그냥 직접 비교하면요. 거의 똑같아요. 위에 있는 게 JSON으로 돌려주는 거, 아래가 HTML이고. 애플리케이션 쓰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각 껍데기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돌려주냐. 그냥 그 이슈에 돌리죠. 그리고 예.
이런 것들 작업을 하다 보면요,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위아래가 다 단단히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점프 같은 경우에 뭐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쓰고 서비스에서 레퍼지토리 쓰고 그런 게 서로 연결돼 있죠. 근데 걔네들 관계를 루스 커플링이라고 해서 좀 더 그 뭐라고 하지?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예, 정숙성을 많이 다 끊어주죠. 근데 객체들을 나누는데 우리는 다 이유가 있죠. SRP라고 해서 단일 책임 원칙. 각 객체는 하나의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그 책임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를 우리는 유닛 테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닛 테스팅할 때는 우리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테스트를 각각 경리를 하고 걔네들을 하나 내가 깨지는 이유가 다른 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테스트 더블, 아니 스턴트 더블, 큰일 났다. 네, 말 실수했네요. 스턴트 더블이란 말이 있는데요. 스턴트맨을 스턴트 더블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나의 어떤 분신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테스트 더블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테스트 더블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스톡, 목, 뭐 페이크, 뭐 스파이, 뭐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정의하기 나름이고요. 뭐 핵심이 되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진짜 대신에 스턴트를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레퍼지토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원래는 레퍼지토리가 진짜로 DB 뭐 아니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REST API에다가 요청하는 게 있거든요. 뭐 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이 안 들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가져와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뭐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놓고 뭐 페이크로 하나를 만드는 거죠. 가짜로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DB에다가 요청해서 뭐 find all 하면은 걔걸 주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저쪽 서버에서 뭘 검색 결과를 가져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임의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쉽게 도와주는 애를 목 프레임워크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그 중에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 쓰기로 했던 또는 스프링 최근에는 아예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뭐 스프링에서 밀어주면 그냥 쓰면 돼요. 이 다 아시나요? 보셨나? 안 봤나요? 봤습니다. 네, 뭐였죠 제목이? 갑자기 기억 안 나요. 내부자들? 우리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이라는 얘기를 했죠. 모키토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스프링의 기본으로 들어있으니까 스프링 부트에요, 정확하게는. 스프링 부트에 보면은 스프링 부트 뭐 테스트 스타터인가? 뭐 그런 거 그 그래들 파일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쓰면 그냥 잡히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있던 테스트 코드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서비스에다가 나는 목을 넣어줄 건데 뭐 레퍼지토리는 목이야. 그리고 이거 밑에 셋업 이거 빼먹지 않고 딱 넣어주면요, 예, 그러면 이제 저 객체는 그냥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만들면요, 아까 있던 거에서 보면은 레퍼지토리를 진짜로 그 가져다가 뭐 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레퍼지토리에다가 find all 뭐 해서 뭐 우리 소트 넣었었으니까, 근데 소트 내용 상관없이 뭐든지 간에 하여튼 리뷰 그냥 돌려주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요. 잘 돌아요. 아까 전 거에서 그냥 이거 그대로 넣으면 모든 게 끝났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우리가 만들었다면 RESTful API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JPA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테스트할 때 그 트랜잭션을 붙이면은 DB까지 안 타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이거 안 써도 되겠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REST로 막 외부에다 요청하는 게 계속 있어요. 그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유닛 테스트인데 서버 띄울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이거 다음에 뭐 리팩토링을 간단하게, 그죠? 저는 아까 전처럼 하면 셋업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인스트럭트 메소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셋업이 좀 더 슬림해졌죠. 저 소트로 다 빼도 되고요. 저거는 뭐 취향껏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테스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크레이트 리뷰를 뭐 다른 데로 빼놓고 걔를 같이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목을 쓰면은 우리가 지금 얘 테스트하려는 게 서비스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레퍼지토리가 잘 작동하는지 보려는 거 아니죠. 심지어는 레퍼지토리를 우리가 망가뜨렸어요. 그래도 이 테스트는 통과하겠죠.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왜냐면은 레퍼지토리가 망가지면 얘는 통과 안 해야 맞을 텐데 전체 테스트를 돌리기 전에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전제로 한 게 있죠. 레퍼지토리가 안 망가진다. 그렇죠. 우리 테스트 그 TDD 할 때 도메인 쪽은 스프링 전체에 좀 걸려있지 않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테스트 그냥 기본으로 하면 돼요. 우리 뭐 TD by example에 있던 무슨 뭐 자중 통화 예제 뭐 그런 거 만들듯이 그냥 만들면 되는데, 레퍼지토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들 거냐 뭐 그런 이슈가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있어요. 네, 몇 가지 주의할게요. JPA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스프링 데이터 JPA를 쓰시겠지만 그 그냥 쓰면은 엔티티 매니저가 있거든요. 얘는 근데 트랜잭션 관리를 해요. 뭐 테스트에 트랜잭션을 붙일 경우에는요. 심지어는 커밋을 안 해요. DB를 타지를 않아요. 아예. 그리고 뭐 얘네들이 그 세이브를 안 하더라도 세이브를 안 했다기보다는 업데이트 같은 거 할 때 업데이트 하기 위한 세이브를 안 하더라도 그 매니저가 들 객체를 자바 객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을 고치면은 고친 다음에 세이브 안 했는데 왜 바뀌어 있지? 막 그런 일들 막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빡세게 할 때는 이건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저희는 이렇게 해요. 비포 트랜잭션에서 기분이랑 웬에 대한 것들을 몰아주고 테스트에서 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에서 할 때도 뭐 원래는 트랜잭션을 붙여서 하면은 DB가 깔끔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써주고 막 하면은 막 이것저것 생기니까 테이블부터 지워줘요. 그래서 뭐 간단한 코드 보면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기분에 해서 뭐 저기 비포 트랜잭션인데 짤서 안 보인다. 하여튼 저기서 보면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막 다 지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웬을 그 안쪽에 넣어서 뭔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밑에서는 그 객체도 안 가져와요. 그냥 아이디만 하나 가져와서 걔에 대해서 얻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이렇게 하면은 뭐 되죠. 그래서 이거 만들 때 했던 이유가요. 맨 처음에 뭐 실패를 보려고 했고요. 맨 처음에 뭐 처리를 제대로 안 해줬는데 얘네가 엔티티 매니저 막 잡아주고 하니까 실패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패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종종 테스트 만들었는데 뭐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패 안 해. 그때는 이제 마법의 주문이 몇 가지가 있죠. 실패하는데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뭔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고민을 해야죠. 뭐가 잘못됐을까? 테스트가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패해야 되는 게 성공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랬지? 막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아, 이랬나? 저랬나? 그 다음에 걔를 검증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예, 모든 수수께끼는 풀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 JK 쪽도 그렇고 뭐 그런 어떤 우리가 단순히 도메인 모델 그러니까 엔티티에 대해서 테스트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거 할 때는요 어쩌면 대부분이 다 학습 테스트예요. 왜냐면 우리 잘 모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그 막 열심히 이제 고민을 하고 뭐 스프링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소스코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인텔리제이에서 그 뭐야 커맨드 누르고 아래키 누르거나 클릭하면 막 타고 들어가니까 열심히 보고 아니면 막 매뉴얼도 보고 이것저것 하고 심지어는 이거 JPA에서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막 가면은 검색해 보면 막 JPA 걔네들 표준안 논의하는데 막 그 지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랄을 하고 있죠. 거기 가면 막 논의하고 있고 아 이거 왜 안 했냐 하이버네이트에서는 되는데 JPA에서는 아직 스펙이 아니네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럼 막 고민하는 거죠. 아 우리 JPA 쓰는데 하이버네이트 특화된 기능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 하는데 이러면서 학습 테스트 하다 보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스프링 데이터 JPA가 잘 만들어졌나를 테스트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잘 만들었겠죠. 당연히 네. 우리가 버그를 찾을 게 아니면 대부분은 네, 제대로 돼 있어요.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가 앞으로 주의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그냥 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그냥 한 것뿐이에요. 아 스프링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 거의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만들었겠죠. 네. 정말 그런 거 찾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꼴에만 집중하고 쓸데없는 거 안 해도 커버리지 100%는 그냥 나와요. 네. 문제 없어요. 그냥 보면은 막 괜히 막 뭐 해보겠다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 팁인데요. 목 MVC도 그렇고 우리 저지 같은 경우 테스트할 때도 그렇고 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하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리뷰 없는 거, REST API 하는 거 거기서도 그냥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인데 가끔 목을 쓸 때가 있어요. 뭐 DB를 무지막지한 걸 넣어서 해보고 싶거나 그럴 때 이제 가짜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이거를 여기에도 쓰는 이유가 원격에 있는 어떤 다른 서비스에서 얻으려고 할 때 그러면은 뭐 그쪽 레파지토리는 다 서버 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여기 안 쓰고 하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몇 가지 꼼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프로파일이랑 빈을 써주면은 되게 괜찮아요. 이건 그 스프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프로파일 따로 잡아줄 수 있고요. 빈 하면은 우리 이제 뭐 객체 돌려주는 방법 정할 수 있죠. 테스트에서는 액티브 프로파일스 하면은 이제 어떤 프로파일을 안 쓴다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요. 서비스를 전부 다 목으로 돌려주는 테스트 뭐 이런 거 컨피그 해가지고 뭐 잡아서 이거 해서 잡아주면은 목으로 그냥 무조건 돌려주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스면요 걔는 뭐 컨트롤러 뭐가 됐건 하여튼 걔네가 쓸 때 예 적어주면 돼요. 테스트에서는 우리 하면은 뭐 여기에 컨트롤러 테스트죠 일종의 그쪽에서 이렇게 액티브 한 다음에 요 안에서 얘네 잡아줄 때 그 띄울 때 목 MVC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거 얻을 수 있거든요. 액티브 그 프로파일을 했기 때문에 목으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잡아주고요. 대신에 목을 만들어주는 거 저쪽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걔를 갖다 쓰는 걸로 해서 오토와이어 여기서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은 끝나요. 여거 샵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게 여기서 가져오게 돼 있어서 그쪽 그 콜 안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뭐 페이크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짜로 약간 내용 구현한 거 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뭐 하면은 뭐가 전부잖아요. 근데 좀 더 슬림하게 뭐 코드를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뭐 A랑 B를 넣어주면은 원래는 복잡한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둘을 더하는 것 뿐이지 뭐 그렇게 만들어주거나 하는 게 이제 페이크 오브젝트로 많이 한대요. 그러면 프로파일 같은 게 아까 클래스가 분리되잖아요. 그럼 그쪽에 걔가 있으면 코드 읽기 좀 귀찮고 힘들겠죠. 아무래도 클래스 안에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안 익숙할 수 있긴 한데요. TD by example 캔트백이 쓴 거 보시면은 셀프 션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쓰면 좀 코드가 지저분하지만 이런 형태로 가능하긴 해요. 보면은 내가 테스트인데 내가 컨피그도 하면서요 프로파일 쓸 건데 그게 나야가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보면 빈이 따로 있던 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걔 구현되는 거 밑에 보면은 페이크 샷 뭐 해서 뭐 이거 해서 구현해가지고 돌려줄 수 있죠. 보면 좀 괴상하긴 한데요 모양은. 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페이크 오브젝트를 쓴다면은 이렇게 하시고 저희는 안 쓰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스텝을 나눠가지고 우리 진행을 하잖아요. 여기 좀 함정이 있는데요. 단계를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DD 할 때 보면 테스트 하나 추가하고 그거 통과하도록 구현하나 테스트 하나 추가하고 구현하도록 통과하고 아까 그게 전부였죠. 근데 REST API를 많이 만든다고 쳐요. 제이슨을 돌려주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맨 처음 만드는 거예요. 야, 제이슨의 뭐 샵 내용 돌려줘요. 이름이 양천주가냐? 아, 만들었어요. 통과가 돼요. 그 다음에 또요. 야, 근데 이거 액티브하냐? 예, 네, 트루 해서 통과시켰어요. 야, 이것도 포함하냐? 예, 네, 장룡이에요, 셔프가. 네, 통과하냐? 예, 네,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통과하냐? 프로덕션즈가 있냐? 이렇게 해서 해요. 이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냥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한두 것도 없겠죠,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늘려가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깨지가 너무 쉬워요. 뭐 하나 고치기만 하면은 그냥 와장창 그냥 다 깨져나가요. 그 다음에 뭘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구조 좀 바꾸려고 하면은 한 번에 테스트 하나 고치려는 게 너무 길어져요. 단계가 갑자기 커지죠. 특히 큰 문제가요. 잭슨 테스트 하는 거예요. 내가 오브젝트 제대로 넘겨줬는지 안 넘겨줬는지 잭슨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제이슨이 아니라 제이슨으로 돌려주는 거. 저희는 이제 DTO로 따로 뺏긴 했는데 DTO로 검증하는 거죠. 뭐 엔티티를 따로 준다면 엔티티를 검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테스트하는 대상에 맞게요. 또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우리 테스트하던 거는요 제이슨을 돌려주기 때문에요 반드시 컨트롤러 테스트나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해야 되는데 우리가 DTO만 제대로 돌려주면은 UI 레이어에서 알아서 HTML이랑 뭐 제이슨을 돌려준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서비스 테스트만 하면 돼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만 테스트하면 돼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쪽이 굉장히 라이트하다 서비스 레이어 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라이트하다 그럼 도메인 모델만 하면 되고 도메인 모델 테스트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테스트할 때 조금 더 작게 하면은 단계를 나누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만들 때 우리는 나누기를 할 건데요 대개는 어떻게 나누냐가 두 가지가 있죠. 깃밥 썰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 그림 가져와서 출처를 남기려고 이거 남겨놨대요. 예. 이게 써놓은 거죠. 그쵸? 써놓은 거죠. 얘는 뭐냐면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놓고 막 써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보면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아, 김밥이 이렇게 잘 말려있군. 아, 이거 보기에도 예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려면은 우리가 동그랗게 결국에 말아줄 거잖아. 아,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겠고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은 말다가 이 옆구리가 터지네. 아, 안 터지게 해야겠고 썰 때 이렇게 되네. 그렇죠?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보니까요. 보폭을 조절하기 힘들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끝까지 안 만들면은 그냥 돌아가지를 않아요. 얘는. 근데 거기에 반대로 나누는데 김밥을 나누는데 써는 게 아니라 해체라는 게 있어요. 뭐 만드는 과정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건 해체라는 거예요. 김이랑 밥 막 다
분해를 해요. 이게 부분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부분에 집착할 위험이 있어요. 막 보면은 아, 내 김은 세계 최고의 김이고 김밥 만들 건데 갑자기 막 김에 집착하더니 그냥 술안주로 먹을 때 좋은 김을 막 만드는 거예요. 아, 이 너무 국물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김밥으로 말았더니 막 눅눅하고 이상하고 그럴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폭포 조절하기 쉬워요. 김만 내가 잘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고려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서 조립할 수 있으면 테스트하기도 쉽고 조금 진행하기도 쉽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이슨에서 이걸 펌하는가?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죠. 이걸 만들 때 사실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액티브 상태가 여러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제이슨 검사만 가지고서 이걸 만들죠. 그럼 테스트는 야 액티브가 추르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스몰 스텝이 불가능해요. 액티브는 추르다 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한 뒤에 코드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밥을 만들어요. 김밥이 짜요. 그러면 김밥이 짜네. 오! 김밥이 짠 걸 해결해야 돼. 한 번에 해결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쉽게 하려면요. 김밥이 짜다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요. 단무지가 짠지, 시금치가 짠지, 김이 짠지, 밥이 짠지, 아니면 내 혀가 이상한지,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액티브 돌려주는 것도 부분을 다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몰랐으면 대충 아무렇게 했었어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일하는 시간이냐, 야, 휴일이냐, 뭐 계약 기간이 만료됐냐, 저 뭐 예, 이런 조건들의 조합일 수 있죠. 만드는 게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일단은 액티브에 대해서 이것부터 만드는 거예요. 한 방에 액티브 추르냐, 폴스냐가 아니라 예, 지금 얘네가 영업 시간인지만 보는 거예요.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하나씩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나눌 때 한 가지 방법을 택하라는 게 아니라 방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중간중간에 보폭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보폭을 통제하면 네, 우리가 굉장히 진행하기 쉽겠죠.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다른 꼼수들 혹시라도 있으면 다 기회하고 네, 다시 결론을 이거 중요해서 다시 반복을 할게요. 우리가 하는 거는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목표 뭐 스마트하게 만들고 목록 만들고 뭐 단계 나누는 것도 얘기했고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죠. 이 목표를 예, 테스트로 피한다라는 거죠. 테스트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예, 박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스몰 스텝으로 하나씩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예, 항상 생각해서 항상 증거를 얻고 왜 그럴까? 실험하고 이것저것 하고 반영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반영하는 거를 팩터링 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 테스트 통과시키기 위해서 막 별의별 이상한 짓 하잖아요. 심지어 레퍼지토리에다 넣어놓고서는 무슨 리스트 내가 안에서 만들어서 돌려주잖아요. 통과시킬 수 있죠. 리팩터링 해야 돼요. 진짜. 네. 두 번째도 리팩터링이죠. 그 다음에는 네, 리팩터링을 하고 리팩터링을 하세요. 리팩터링을 해야 돼요. 진짜. 계속하면은 네, 리팩터링을 하면 되고요. 리팩터링을 하면 돼요. 괜찮네. 리팩터링을 하면 됩니다. 끝. 네. 혹시나 해서 막판에 아직 42분이니까 시간 좀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저에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네. 아, 영수님 먼저. 어떤 결론이요? 그게 있어요.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테스트에 대한 몇 가지 사람들이 해본 게 있어요. 심지어는 아 너네 스프링 왜 이렇게 못 써? 그래서 얘네 가면은 세이버원이라고 얘네 스프링.io 사이트를 아예 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고 막 보시면요. 레즈나 뭐 다른 거 쓰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테스트를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이 사람들. 진짜 테스트 너무 안 하고요. 일단은 스팍이랑 스펙 두 가지가 굉장히 좀 괜찮은데 스펙 같은 경우는 또 BDD 기반이고 코틀린 기반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오픈소스에 진짜 관심 많으시고 코틀린에 뭔가 미래를 보는 분이 있으면요. 스펙에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커밋하시면요. 여러분이 세계 최고예요.
스펙 지금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커밋 개수가 341개? 뭐 이래요. 그냥 뭐 써보려고 하면요, 와 이거 안 돼! 그럼 내가 만들면 되겠네, 와 이게 안 돼! 내가 만들면 되겠네! 막 이래요. 여러분이 뭔가 코틀린과 어떤 오픈소스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세요.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이 짱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아요. 가장 큰 게요,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인텔리지잖아요. 예, 자바가 제일 좋아요. 인텔리제이 지원이 다른 거는 너무 미비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다 프랙티스가 없어요. 거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없어요. 최근에 스프링부트 하면서 그루비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게 길을 열어줬고, 올해 2월인가에는 코틀린과 스프링 쓰는 거 붙어있고 막 그렇긴 한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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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비하기 때문에 진짜 막 내가 스파크로 스프링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 스파크건 뭐 그루비건 막 그런 걸로 스프링 죽이게 하는 거 내가 알아냈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세계에서 짱 먹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루비로 뭘 할 거면요, 그레이즈를 써야 되고요. 뭐 그냥 그래요, 상황이. 이쪽 사람들은 뭔가 제대로 된 거 거의 그냥 없다고 보셔야 돼요. J유닛을 저희가 쓰면서, J유닛 4 쓰면서 진짜 지옥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예, 그냥 이거라도 제대로 쓰면 다행인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거라도 제대로 쓰면 다행이에요. 좀 그냥 그래요, 현재 상황이. 좀 대신에 뭐 얘네도 변화하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스프링 뭐5 나오고 뭐 자바 9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극단적으로 뭐 야 자바 옛날 거 이제 우리 지원 안 할 거야 하는 건 좀 더 낫게 할 수도 있고요. 자바 8 가면서 바뀐 것들도 꽤 여러 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스프링 4 넘어가면서 바뀐 것도 꽤 크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자리를 많이 안 잡아놔서 그런 것들이, 특히 좀 웃긴 게 우리 뭐 프론트엔드 막 개발하고 하는데 요새 뭐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네 세이건 그 스프링 IO 사이트 그 가면요, 무슨 커먼 있고요, 세이건 커먼이라고 해서 전체 다 쓰는 거 있어요. 거기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아래 있는 거 쫙 있고요, 스프링 사이트 그래가지고 그 위에 딴 UI 레이어, 그러니까 컨트롤러도 쫙 모아놓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하려고 세이건 그 클라이언트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요 다 노드JS 있어요. 그냥 프론트엔드는 아 프론트엔드를 왜 자바로 해? 뭐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얘네 공식 사이트가 그냥 그래요. 그래서 뭐 아직 대변혁기라서 그런 거는 좀 예. 뭐 검토해봤을 때 저는 그냥 아 JUnit이나 잘 쓰지 않긴 한데요, 열심히 삽질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 예, 주말에 원래는 내용 근데 전부터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예, 토요일에 거의 토요일에 한 100 몇 장 만들었고요. 어제 마저해서 지금 몇 장이야? 285장 만들었네요.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